이런 어떤 의식과 이러한 의지를 뿜어내는 노력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서로가 납득이 돼야 되고,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소신이 돼야 되고, 소신은 의지가 돼야 되고, 의지는 행동이 돼야 되고, 행동은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촛불 혁명의 과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재현 이제 제가 구성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하루속히 빨리 이자와 이세들을 이런 거예요.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대선과 총선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개헌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재현 의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당,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보려 해서 그들이 정치의 중심을 서게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부도 보면요, 이런 법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을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연할 것이 단순히 올라와서 있을 뿐이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밑에 앉아있고 위에 앉아있어요. 오면 일어나서 인사해요. 법 앞에 평등이 아니잖아요. 법 앞에 불평등 구조가 법정 구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법정에 들어가면 내가 아직 유죄 판결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죄인이 돼 있어. 그걸 존경하셔서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하면 뭔가 수틀릴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서 권리가 시켜지나요? 아니죠. 법에서 평등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배심원제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죠. 배심원제도는 그냥 참여해서 참고할 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는 배심원제도나 서구에서 이루어지면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해요. 판사는 법정에서의 이 증언과 내용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형량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유무죄는 심리 판단이에요. 여기서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인종주의가 판치는 배심원제도라고 한다면 일단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킬러 머킹볼드라고 하는 그 앵무새 주인공이 바로 그러면서 고발한 작품인데 그래도 시민적 논의가 가능해지고 이런다면 조국 재판 절개가 절개 안 나오죠. 정경희 교수의 재판 절개 나와요. 여러분 법정에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벌이는지 아세요? 법정에 자기 방어권 이런 게 있잖아요.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의 적용도 이렇게 돼요. 그게 심지가 더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얌전하게 해야 되죠. 네. 착한 사람이에요. 의의를 쟁이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선처해 주세요. 라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따가, 그 다음에 관계자국, 그, 이, 수성에 있는 사람 보면 같이 일어나서, 받아주고, 네. 환대해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거기에 법적으로 조력하겠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변호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혐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반드시 내놔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야죠. 유리한 증거는 안 내놓지. 자, 이렇게, 사법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검찰과 사법부가 술 잡고 공무원 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언론까지 가서 하면,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처단당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유죄받기 전에 이미 유죄야. 윤미향 의원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민주당은 그래서 쫓아냈잖아, 윤미향.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거야.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억울하게 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말고 사과해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사법제도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 어떻게 돌파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검찰 부태사는 바로 그런 기성의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군부 파시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두가 다 알아요. 비상경이 내려지고 탱크가 들어오고
청금을 한 부인들이 들어와서 서 있고, 아, 기사가 일어났구나. 딱 알죠. 컴퓨터가 그 사람은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법기술로 개성의 법과 제도를 파고들어오니까는, 그리고 이게 직접 당장 민중들의 삶에 충격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들은 특권 세력과 특권자들의 성취의 수면장이잖아요. 이 수면장을 제대로 세우면 모든 특권 동맹의 기득권 다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이 나오는 거죠. 무슨? 이번에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600만 원은 무죄, 유죄. 그것도 교수 시절에 자식이 받았는데, 미리 민정수석 그걸 알고 좋은 거예요. 청탁 위반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청탁을 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 무슨 청탁을 했는데 그걸로 대가야? 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청탁도 없는데 청탁법과 관련해서 유죄를 때려요. 사람들 한탄만 하고 있어. 무력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는 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도 여기 저기서 도처에서 억울한 사람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이런 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지금 얘네 적절 작전은 그거잖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 그려봐야 좀 하다 말지 이거였죠. 얼마 안 가. 날이면 그래도 돼. 얼마 안 가. 그러다 바로. 이게 무슨 변장이. 이런 자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되는 거죠. 제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개도 못 들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압되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면 절대로 저런 인간들은 못 나와요. 정치에.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이러한 기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재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조직화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야구가는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을 한번 거쳐보는 거지. 그 지금을 생각하고 밑바닥을 만드는 건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헌법 전문은 이거 학창시절에 열심히 외웠던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공부하고 다 하셨을 텐데. 자, 봅시다. 현재의 헌법 전문이에요. 여기가 한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장이. 순차. 자,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을 걸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콤마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법통과 불의의 항구한 게 아니잖아요. 법통과 그리고 나서 불의의 항구한 4.19 민주인권을 개선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조통제 3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공포로서 민주단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정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인주,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인격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그죠?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한국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받도록 다짐하면서 1949년 7월 11일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위원회에 거쳐 국민투표에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느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좋은 말은 다 있다. 또 어떤 게 이렇게 있으세요? 네? 딱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불만은 없어요? 너무 불만해. 네? 불만이 일단 뭐가 불만인지.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네, 우선 문장이 길고 또. 그럼 문장 짧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가 않다. 예? 구체적이지 않다. 또 다음에 또 헌법은 그 나라의 뼈대와
미래 전망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거기는 역사와 철학과 이런 게 담겨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헌법은 헌법학자와 정치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전통이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시트가 나오는 거지. 최근에 조국 장관이 그 법보전 산책을 했죠. 박사 가운데 그런 사상적 그 능력을 가진 아주 특별한 소수에 속하는 사람. 법철학 논쟁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법에 대한 윤리적 논쟁도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그런 게 알고 있다시피 행자인지 모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악법도 법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악법도 지켜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민회, 운동을 거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법은 운동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폐기되거나. 그렇죠? 그 악법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죠? 폐기해야지. 즉 지켜라는 얘기는 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는 법의 대상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 못해. 그럼 그렇게 가르쳐. 우리는 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아닌 거예요. 법자 따로 있어. 우리는 입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그래 그게 악법이었어. 그럼 없애버려야지. 너 당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 아, 법이라도 지키자 그러잖아. 법인데 뭐 하고 법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집에서 뜨는 교활한 전략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시민,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주체로서 입법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먹게 만들었어요. 뇌를 수술해버린 거죠.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당사자들은 자기가 뇌수술을 당했는지도 몰라. 그 기억조차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정치적 비극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그래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논쟁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SNS 올렸더니 몇 분들이 의견도 줘서 그걸 진짜 담아내겠습니다.